자, 한국항공우주 전략 설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지속적이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자 박스 경제TV 7시 방송에도 나간 종목이고, 그리고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도 올려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또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종목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를 우리가 잡아서 올려드릴 때 거기서 매직계산기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가격대에서 전체 전략 잡아드릴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채팅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뭐 마케팅만 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동영상 올려드리는 방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 동영상도 이제 뭐 대충 매수 이런 정도.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녹화 하나가 보통 뭐 길게 녹화하는 거는 50분, 1시간씩 녹화합니다. 종목 하나 가지고도.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이때 그 설정해드린 녹화 보시면은 이게 41분짜리 녹화예요. 장중에 41분짜리 녹화를 해드린 거고, 이때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5만 원대 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좀뭐 나는 유료로 안 듣더라도 무료에서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잡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라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안 보세요. 이것도 방송에서 20분을 해드린 거예요. 20분을. 3만 7천 원대에서부터 뭐 5만 원, 5만 원대 초반까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6월 7일 가장 최근 것들만 올려드린 거예요. 6월 23일 또 29일. 그러면은 6월 7일 때가 56,900원, 6월 3일 때가 52,300원. 52,300원, 56,900원, 6월 23일 5만원일 때. 6월 23일 5만원일 때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공개는 이제 나중에 해드린 거죠. 그죠? 그렇게 해드리고, 이게 이제 5만원 기준이니까,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이거를 스팟으로 뭐 1분짜리로 잘라가지고 올려도 돼요. 어? 이해되시죠? 한국항공우주 5만원 최저점에 잡은 영상. 뭐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잖아. 스팟, 1분짜리. 그렇게 해서 23일 날 그리고 29일 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9일이면 이제 그저께가 되죠. 수요일 날. 수요일 날뭐 4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거는 좀 짧게 녹화돼 있는 건데 이게 야간 방송인 것 같아요. 야간 방송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그 근거, 명분 그런 부분을 쭉 보여드리고 교육 자료 보여드리고 오늘도 좀 길게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은 시장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개장 초에 9시 35분에도 올려드리고 응?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올려드리라고 해서 꽤 늦게 올려드렸어요. 그럼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요, 꽤 일찍 들어가셨겠죠. 꽤 일찍. 오늘도 문자가 나갔겠죠, 또. 응? 그래서 개장 초에 이제 개장 전에 OCI나 이런 부분도 다 올려드리고 OCI가 최근에 가장 강했으니까 지금 5만 8천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아, 뭐 자동차의 기준에서 기아, 하나 솔루션 다 올려드렸어요. 개장 전에 이미. 그 하나 솔루션 이제 9시 15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 마케팅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9시 35분에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죠. 얼마에? 55,6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야, 다 오른 걸또왜 주냐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근데 3.35%에 9시 27분에 165억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어제 전일 기준에 한국항공우주 200만 주만 설정을 하자. 원체 지금 거래 대금이 다운돼 있으니까 200만 주뭐좀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00만 주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고 했는데, 결론은 한국항공우주가 그 이후에 흐름에서 지금 얼마요? 5만 8천 원 수준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5만 8천 원, 7.81%까지.
그러면 2,500원 올라온 건데 약4% 수익인데 시가총액 5조 6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당일 기준에 4% 수익이다? 그게 작습니까? 그것도 뭐왜 여러분들께 사실상 응? 무료로 올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 또 VIP 회원님들 또 불기둥 회원님들은 당연히 유료 회원님들 기준에서 수익을 낼수 있죠. 다만 이제 요것도 죄송스러운 거는 우리 불기둥 방에는 한 템포 늦게 나갔어요. 왜냐면 죄송스러운데 VIP, VVIP의 차이점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단 말이에요. VVIP는 한국항공우주 움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움직입니다. 하나 솔루션 움직입니다. 요거 이제 요 가격에서 요 거래량이면 또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오면 편입 기준 설정합니다. 여기서 여기 넘기면 들어갈 거예요. 요런 설명들을 이제 VVIP 방에서는 직접 들으시는 거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걸 못 듣더라도 야간에 내 돈이 들어갔는데 장 좋을 때안 봐도 돼요. 장안 좋고 힘들 때는 내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동매매를 안 하려면은 이걸 왜 샀는지 다시 한번 야간에 동영상도 보시고 주가 올라올 때는 다 오픈해 드리지만 주가 밀릴 때에는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략 부분을 녹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중 내내 뭐 시황 그다음에 종목 이야기하는 거 장중에 실시간으로 못 들으시더라도 야간에 들으실 수 있고 또 직장 다니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어때요? 중간중간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는 채팅방에도 올려드리지만 채팅방에 텍스트로 올리기 힘들잖아요. 제가 독수리란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은 이렇게 직접적인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지. 직접적인 설명. 그런 설명 들으시고 대처를 또할수 있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다 이미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흐름이고. 결론적으로 VVIP 방 이후에 이제 또 라이브 방송에 VIP 방에 동영상 또 올려드리고 포트 전략 보내드리는데 오늘 기준에 이제 그 불기둥 방에는 주력 포트 문자가 나가고 한국항공우주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3% 이상 등락이 나올 때에는 변동성 종목으로 불기둥 방에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3% 미만일 땐 주력이든 주력은 뭐그 미만이어도 좀 드리긴 하는데 이런 한국항공우주도 철저하게 3% 이상일 때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나 VIP 방보다는 조금 한 템포 좀 늦게 나갔고요. 요거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올려드린 건데, 요게 날짜가 지금 2만 15일 날인데, 2만 2천 원또그 이하로 막 깨져 내려가는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에서도 왜 삼성 엔지니어링을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이제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의 기준을 좀 놓치시는 경우가 많죠. 이때가 6월 3일 거는 굉장히 길게 영상을 찍어드렸거든요. 6월 3일 거는. 그리고 요거는 23일 거는 6분짜리네요. 6분짜리. 6월 23일. 그렇게 해서 이 당시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도 같이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이게 2만 원 공방 일 기준인 것 같아요. 19,700원까지 내렸네. 19,700원. 그 펀더멘탈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2만 원 깨질 때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올려드릴 때가 22,450원 그리고 고점이 23,000원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얘는 추세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흐름에 다시금 한국항공우주 또 올려드렸을 때가 이때 가격도 결국은 여기서도 매직 계산기를 앞으로는 기계적으로 올리세요. 매직 계산기를 기계적으로 올려주세요. 지금도 매직 계산기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 한국항공우주의 제 차, 오늘 이렇게 문자 나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51,300원에 나갔습니다. 뭐 6월 23일 날, 24일 날, 그리고 뭐 1월 달 기준에서는 뭐 36,700원에 나갔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한국항공우주를 다시 길게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6월 초순에 굉장히 길게 찍어 드리면서의 흐름이 있었고,
시장이 6월 한 달에 유가증권 시장이 14%, 종가상 13% 밀리고 끝났단 말이죠.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5월 말 대비해서 미끄러진 게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주가 올라온 거고. 고점에서부터는 좀 눌린 모근이 있었지만. 결론은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인 위치로 다시 발돋움해 있다.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시장 대비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시장이 갈 때, 못갈 때, 시장 조정받을 때 올라왔으니까 시장 밀리면 뭐 조정받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부분, 볼게요. 오늘 이제 그 주간 단위의 방송 자료로도 항공우주를 다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장 중에 PPT 작업과 장 끝나고 원고 작업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 중에 고쳐야 될거 있으면 싹다 뜯어 고쳐 놓으세요. 그리고 전거래일에 원고 내용을 가장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쭉 보겠습니다. 쭉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추가적인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문자는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36,000원대부터 진입을 했어요. 거의 뭐 지금 주가 하면은 60% 이상 되나요? 그게 또 5월 달부터 기준 잡으면 44,000원대, 5,000원, 7,000원, 6,000원 뭐 눌리면 눌리는 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편입의 기준을 계속 가져가고 5만 원대, 49,000원, 5만 원, 또 6월 3일날 51,500원 그렇게 해서 쭉 올라왔다가 시장이 원칙 깨지니까 동반적으로 5만 원 수준까지 밀렸죠. 다시 이제 가장 최근 기준에 5만 원 수준까지 밀렸을 때 6월 24일 날 51,300원, 또 28일 날 올라올 때 54,200원, 오늘 55,300원, 또 추가 편입 56,500원, 싹다 올려드린 거 이게 오늘. 결론적으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1일자의 기준 잡으면 48.88%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러한 그 등락 수익 범위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의 흐름도 5월로 우리가 상향을 할까요? 5월? 4월? 4월이면 되나요? 그냥 어찌됐든 종목별로 이제 신저가가 나온 종목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버거운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5월 이후로 잡을게요. 그래서 5월 오늘부터 저거 미리 표 작업해 놓으세요. 5월 이후로 설정을 잡으시고,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에 한국항공우주가 상당히 많은 기간, 오랜 기간 계속 나갔어요.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에 다섯 번째 종목에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제 야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야간 교육 화면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야간 교육 화면 없는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없으면 우리 홈페이지 녹화 방송에 찾아보면 되겠죠. 홈페이지 녹화 방송. 지금 뭐 생각나는 김에 홈페이지에서 녹화 방송 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면서 그 녹화 방송을 제목을 지금도 바꿔놓고 있는지 찾아봐야지.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뭐 유튜브에서도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시는 게좀더 깔끔하죠. 보시기 쉽고. 오시면 위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오시고 나면은 그 상단 부분에 주식 방송 이렇게 있고 다시 보기가 있어요. 누르시면은 전문가 선택에 윤정도 대표 검색 이렇게 하시면, 이제는 안 까먹고 다 하고 있네. 이제 까먹지 마세요. 일이라는 거는 까먹는 게 아니야. 며칠 안 본다고 이런 거, 안 해놓지 말고. 눌러서 보시면은, 어제 야간에 이 종목군 설명해서 드리는 게 화면이 나옵니다. 단기 종목 올려놨다가 지워버리고, 지금 이 장에 뭐 단기 종목 뭐 하려고 봅니까? 낙폭이 심한 종목도 거기서 잡을 종목 많은데, 이렇게 해놨어요. 함께 오셔가지고, 상품도 확인하시고 결제도 하시고 그러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이렇게 200만 주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 뭐 원체 변동이 강했어요. 강했고 5월 25일 날부터 해서 이제 그 임용옥 선생님 들어와 계신 상태라면은 저 때는 4만 원대였을 거예요. 그죠? 한국 항공우주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평가 상태의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컨센서스 올려드렸는데 여기 날짜 없죠? 이런 거를 당장 장 끝나고 하지 말고 장중에 해놓으란 말이에요. 매번 끝나고 나서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우리 직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이제 컨센서스 자른 날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컨센서스 추이 부분 없애고 이런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놓지 마세요. 하나는 6월 7일, 하나는 분명히 이거 기존의 원고 보시면 이거 내 없앴단 말이야. 없앴는데 없앤 자료에서 왜 이중으로 또 중복해놓냐고. 그러니까 안 해놔서 그래, 안 해놔서.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 원고를 가지고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방송일 때또 갖다가 붙이니까 정리 안 된, 마지막 정리 안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폴더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컨센서스가 좋지는 않아요.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면 오늘 그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시계열 이렇게 잡아드린 것처럼 요 화면에서 요 밑에다가 실적 컨센서스의 추이 밑에다가 컨센서스 시계열을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이 크게 개선돼서 들여다본다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결론은 글로벌 우주산업 급성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때가 뭐냐면요. 더 강화해서 말씀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올 3월 달에 처음에 보여드릴 때만 해도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과연인데? 과연 그 정책적인 부분으로 육성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산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직 위원회 인수위원회에서 오는 3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월 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새로운 정부가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 이제 공약 중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 국정과제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서나 모든 이제 데이터가 좀 우세하다라고 나왔을 때 어찌 됐건 우세하든 우세하지 않든 만약에 당선이 되면 항공우주청 설립을 할수 있으니 그러니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쏠리겠죠. 정확히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매집이 들어옵니다. 그 매집 규모가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들어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들어와서 매집 금액 기준으로 3위고요. 3위. 그리고 매집률로 1위입니다. 그 정도 매집이 들어오니까 지금 뭐 시장이 오늘도 미끄러지지만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목적이 우주산업의 기준을 잡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기준보다도 우리가 시장에서 해석할 때는요 방산 부분 업체잖아요 사실 방위산업 부분에 그러니까 전투기 만들고 뭐 이런 부분 결론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뭐 핵무기 우리가 개발한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지들만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더 만들면 큰일 난다 해놓고 그럼 지들 거막 무지하게 막뭐 어마어마하게 폐기해야지 폐기는 안 하면서 남들은 못 갖게 하는 못된 심포 어찌됐건 간에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데도 그걸 완성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쪽이 승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대단한 거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그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는 거죠, 지금. 그 정책적인 부분인데 표면적으로는 그냥 나로호 관련된 또 우주산업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폴란드 관련해서 전투기 수주 관련된 협상. 근데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협상일 뿐이지 큰뭐 엄청난 메리트는 아니다. 뭐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뭐 누리호 발사 관련 또 어? 또 폴란드 관련 그것 때문에 변동성 나올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변동성이 그 이슈가 해소되고 나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누리호가 발사가 연기가 되면서 한번 시간에 조정받은 적 있어요. 걱정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밀려내려는데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길래 거기서도 매수 강도를 강하게 들인 거죠. 결론은 1월 20일 날 36,000원대 이렇게 편입 설정 범위 9시 44분에 벌써 456억의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5월 2일 날 46,500원. 이거를 오픈 채팅방에 다 카카오톡에 이렇게 올려드려도 못 따라 하니까 유료로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가능하십니다. 아카더비 아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가능하십니다. 동영상 전략 참조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못 보시면 야간에 필히 시청하시고 추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편입 그리고 유지 관점입니다.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무 쪽에도 사람이 계시고 사무 쪽에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바쁜가? 막 회원가입 전화가 막 밀려 터지게 들어오나?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볼수 있잖아. 식사 시간이라는 거 식사 시간 아직 안 됐잖아. 사무 쪽, 그다음에 연구원 분들도 두 분이나 있는데 왜두분다못 봐?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든가 제가 못 보면은 쪽지를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 채팅방 못 보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자들 다, 임직원 방에 답변 쓰세요.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전략을. 당연히 라이브 방송에서는 주가가 밀릴 땐 밀리는 대로, 또 추가적인 수급 강도가 들어올 때는 또 수급 강도가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올라오고 나니까 아쉽다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타당성을 그 근거를 들어보시고 그래? 그 판단이 설정이 되시면 그러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유료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근데 흔들리죠. 우리도 흔들려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뭐 누가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면 그 근본적인 기준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멘토가 하는 거는 그걸 잡아드리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오늘 이렇게 오를 때 추천 안한 전문가 어디 있겠어? 다 지들이 추천했겠지. 그럼 왜 추천했니? 그러면 누리호 얘기하겠죠. 항공우주 분야 얘기하겠죠. 장거리 미사일 얘기는 거의 뭐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나라 전체 2,400개 종목에서 누적 매수 강도가 시가총액 5조 6천억까지 올라온 이 종목에 누적 매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연봉을 보여드리면서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시면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겁을 내신단 말이에요. 겁을. 그리고 문자는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요. 특징적인 거 이런 거뭐 한두 개는 한두 장으로 넣어놓고 나머지 비슷한 가격대는 한세 장, 네 장씩으로 묶어주세요. 세 장, 네 장씩으로 묶어주시고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다 날짜별로 묶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거 제가 다 빼줄 테니까
오늘 장중 기준에 싹다 정리해놨어요. 장 마감하고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한국항공 우주는 답변 주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답변 주시고, 없으면은 그 매수 강도를 더 잡아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야 뭐 어느 가격이 어떻게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전략 부분을 마저 더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뭐 주력주 빠져가지고 힘겨우시고 어려우시지만은, 그래도 좀 이럴 때일수록 더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없으면 없으시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좀 어느 정도 그 참여 의사가 있으시고 능동적이신지, 과금까지 하고도 아우 힘들어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없으시면 없으시다라고 표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유 물량이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말하는 저도 지쳐요. 그러면 이런 걸 녹화할 필요조차 없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녹화할 때하고 항공우주 녹화할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삼성전자 녹화할 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는 다르지만 또그 부분에 서운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은, 하여간에 비중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럼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를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전략을 올려드렸었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 그리고 뭐 5월달의 기준에 46,500원, 그리고 요 5월 그 2일 기준에 이런 식으로 텍스 전략 올려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5월 25일에 뭐 49,000원대, 그리고 5만원 기준 요건 뺄게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일 날 분봉,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야간에 분봉.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6만원대 기준인데, 요것도 6월 초 부분, 6월 7일, 7월 1일, 7월 1일, 이렇게. 6월 7일, 뭐 7월 1일 요 정도면 될것 같아. 그죠? 중간 거뭐다 생략하고, 중간에 그 5만원 초반에 있는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되어 있는 게 있는지, 6만 원 초반에 유료방이든 무료방이든 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분봉 기준은 뭐 묶어서 볼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5분봉, 5월 3일 날 야간에서 5분봉, 뭐 방송 화면에서 5분봉, 뭐 6월 7일, 그리고 장중에 기준 6월 7일, 7월 1일, 6월 7일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 내용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5분봉, 연봉, 연봉도 뭐 6월 10일 날 가지고 나갔었고, 연봉 기준 21일 날또 24일 날 4위 1위 매직 규모를 적어드린 거예요. 29일 장수 뭐 많은 건다 빼죠 뭐. 30일 그리고 연봉 일봉, 연봉 다음에 월봉 올릴까요? 보시면 많죠,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이. 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주 월봉, 29일. 29일에 일주 월봉. 오케이. 그다음에 6월 9일에, 옛날 거는 화면 없는 건 넣지 마세요, 그냥. 특별하게 넣어달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향후에 어떤 종목이든. 29일, 6월 7일, 또 5월 2일. 이것도 이렇게 순서 이렇게 다 틀리게 넣지 말고.
집어 던져 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죠? 5월 2일, 5월 2일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급하니까 이렇게 넣어놓는데 이걸 장 끝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장 중에 다 힘겹더라도 잡아달라는 얘기고, 월봉 기준에 이렇게 상승장학 확인형 이후에 이런 흐름이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의 월봉을 위로 땡겨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중복되는 거싹 잘라서, 어차피 이걸 여러분들께 그 오픈해 드릴 자료니까 여기까지 해서 잘라서 연봉 밑으로 가져가서 교육을 하나씩도 잡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주력주의 흐름이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보고 있고, 아, 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미끄러져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설정을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추가적인 버거운 부분이 형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수가 0.9%까지 또 낙폭이 확대됐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금 하이닉스도 전략을 또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우주 마무리를 칠게요. 5월 2일 날에 저 월봉입니다. 그리고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드렸고, 5월 9일 날 월봉. 앞으로는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날짜 순서 집어 던져 놓지 마세요.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5월 25일, 그리고 6월 7일. 순서대로 이제 나중에 보시고, 5월 25일 날 이제 그 캔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 7일 날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요날은 이제 그 아마도 저쪽 그 시든 종목 내일장 공략주로 해서 이름을 이제 가려놓은 그 기준이 될것 같아요. 5월 25일, 6월 10일 장학 확인형입니다. 계속 6월 13일, 또 6월 16일,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6월 29일, 그리고 어저께 있는데, 어저께 그 방송하면은 뒷부분이 시간이 없어 잘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기준이 뭐냐면, 시중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 그리고 3에서 5거래일의 기준, 1에서 3거래일의 기준, 이렇게 나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에서는 이제 상한가 제도가 30% 미만일 때, 15%일 때, 그때는 5에서 10거래일 기준이니까 2015년 6월 30%로 상한가가 바뀌었을 때, 그 이전에 5에서 10거래일, 그 다음에 바뀌고 나서는 3에서 5거래일만 돼도 된다. 왜냐면 변동성이 커져서 저점인식과 고점인식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3에서 5거래일에 대해서 이제 1에서 3거래일로 바뀐 거. 그러니까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은 뭐냐면, 1에서 3거래일에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확장되는 부분은 2020년 1월까지도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거래대금이 상향이 되죠.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이 코로나19 터지고 10배 수준, 4조 6,700억의 2020년 1월 2일 거래대금에서 그것이 44조 4천억, 그것도 이제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거래대금 부분이 충분히 이제 형성이 돼 있어야 기준점을 설정해서 볼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캔들 설명할 때도 사실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인데,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또 상향이 됩니다. 4조 6,400억 정도 수준에서, 그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에요. 이게 이제 44조 4천억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운, 그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종목 하나가 뭐 4조 원씩 거래가 돼요. 종목 하나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변동률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에서 3거래예요. 그러면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이면, 뭐 예를 들어서 주봉이면은 1봉의 캔들이 5개가 모인 거잖아요. 4개, 5개. 5개. 예? 주봉이면. 그래서 주봉 하나만 가지고도 망치형의 패턴 기준을 볼 수도 있다.
변동성의 크기만 마저 떨어진다면. 그래서 그 거래 이래 기준과 변동성의 기준인데 지금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지금 2022년도 이제 그 VOD 이거 우리 그 VIP 회원님들 중에서 이 VOD 없으신 분들은 추후에 강연회장을 꼭 오세요. 강연에 오시는 정 회원님들은 무료로 다 드릴 테니까. 그러나 강연회까지 못 오겠다 하시면은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이거 뭐 예를 들면 판매를 154만 원에 하고 있는데 예? 어차피 VIP 회원권을 1개월권을 증정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나는 회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이 4대 천왕 캔들 네 가지 패턴 상승의 네 가지 하락의 네 가지 패턴 이거 한 강의당 1시간씩 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네 가지 패턴만 알면 되니까 수백 가지 해서 근데 지금 이거를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 시간씩 무료로 또 해드리는 것도 지금 시간에 한국항공우주 보면서 그것도 장 중에 그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3에서 5 거래일 뭐 1에서 3 거래일 5에서 10 거래일 그게 일주 월봉의 기준이 되든 분봉의 기준이 되든 또 변동성 매매의 기준이 되든 그렇게. 그래서 최후 마지막 기준에서는 이제 변동성까지를 본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상승장악형. 변동성의 크기가 평상시 대비 조그만 상승장악형 이런 건 의미 없다는 거죠. 크기가 형성돼 있는 상승장악형의 기준이 설정되면 어디서 살지, 또 밀리면 어디서 손절을 할지, 또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 예, 그러한 내용들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 기준에서 이제 월봉을 다시 보면은 지난 2020년부터 월봉을 잘라드린 거예요. 지난 2020년 기준에서부터. 그러면 지난 2020년부터 월봉에 우리는 이제 이 종합주가 지수 빼고 거래량과 소나 모멘텀 차트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설정해드렸던 부분이 두 가지로 설정을 해드려요. 어떤 거냐면 하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가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장악형이 떴네라고 기준을 잡고 개별 매매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단위에서는 월 말에 터져서 거래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뭐 강한 매수세가 나왔다면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만 월봉 기준에서는 제한적으로 놓고 본다는 거죠.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전에 그러면서도 이게 잉태가 됐든 장악이 됐든 이러한 위치는 중립으로 놓고 설정을 한다. 캔들의 크기가 작죠. 변동성이 작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작으면 거래대금도 작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는 그건 따지잖아요.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는 그대로 설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빨간색의 기준이 될수 있는 거는 망치형의 경우도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돌렸느냐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돼 있느냐, 변동성이 크게 커져 있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소나 모멘텀 차트가 하향이지 않느냐, 영선 위쪽까지 이제 돌려지는 흐름까지 나와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하향이지 않느냐, 그럼 주봉이나 일봉으로 보시면 꼬리 달고 돌리는 시점에서는 일봉이나 주봉에서는 위로 확대가 돼 있을 겁니다. 위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5MA, 20MA를 거리를 넘기는 시점에 빨간색으로 상승장악 확인형에 그때는 신뢰도를 가져가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볼수 있다. 거래량의 기준 때문입니다. 거래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악 확인형의 거래량을 봅니다. 이때 이후에 그러면 지금 뭐다 설정된 거 지금에 와서 얘기하면 뭐 하느냐라고 또 해석하실 수 있는데 월봉에서 그렇다라고 친다면 월봉에서 그렇다라고 친다면 일봉 주봉에서 다시금 형성돼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패턴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망치형이 뜨고 나서 우리는 배웠죠. 손절 범위를 훼손시킨 적이 없이 움직인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그러니까 패턴상으로는 그 훼손된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의 기준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12월 이후에 매집이 되고
패턴상으로 형성돼 있을 때, 예? 그 이후에 그러면서 월봉에서는 단한 번도 매도 사인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하락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거래는 상관없어요. 하락은 장악형이 뜨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윗꼬리 부분,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런 기준점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도 손댈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마감 때 월봉 안 자르셔도 돼요. 일주 월봉이 있으니까. 마감 때. 이렇게 해서 잘라놓으면 기존에 정리된 거한 번씩 정리해서 드리면, 그거 잘 유지해서 가고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내 일이면, 내 담당 업무면 그것만 생각을 해놓으면 매번 원고 쓸때 그렇게 시간 걸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잘라주는데 여기서. 두 번째 주봉 봅니다. 주봉 보면 주봉의 특징을 또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바닥 대비 1%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 기준에서 매수자인 또 내보낼 거예요. 지금 0.34죠. 그러면은 8만 9천원 넘기면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녹화하면서. 그때 매매 사인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오전에 이제 매매 사인 대부분이 나갔고, 우리 관심 종목 중에서는 변동성 있는 종목도 거의 없고, 주력주 위주에서 계속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요 상승장 확인형 밑에 월봉 넣어서 야간 그리고 주말 방송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의 위치를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급하게 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준이라고 이렇게 됐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전날 방송이 끝났던 종목은 가급적이면은 특히 대형주 기준에서는 미리 원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PPT 정리를. 어차피 잘라놓는 거 하면. 5월 2일, 5월 26일 갭에 대한 설명도 드린 거고, 요 부분이 주봉상에 오늘 갭이 없으면 빼내겠습니다. 교육 부분이 너무 많아도 시간이 한정돼 있고 해서 방송에서 한국 항공우주 주봉상에 갭이 여기 하나가 있네요, 그죠? 여기 하나가 살아있는 갭이 있어요. 그러면 주봉을 언제부터, 길이가 언제부터죠? 10월부터, 가장 최근도 10월부터인가요? 그렇죠. 10월부터, 그래야 12월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10월부터로 기준 잡으면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 지가가 요자락도 되고 요자락도 됩니다. 종가 대비해서 갭이 형성된 거니까. 근데 어찌됐건 2%의 그 갭이 형성된 건데, 요 기준을 놓고 그러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게요. 실전이니까. 그리고 요자락도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준. 요게 이제 종가가 43,850원. 종가가. 43,850원. 요 기준에 43,850원. 요 정도 수준. 이때 종가가 47,300원이네요. 47,3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에서 수급 범위까지 놓고 자를 거예요. 그래서 개인 누적 수급 10월 이후에 조금 화면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 주봉의 흐름에서 갭에 대한 부분들을 저런 식으로 계속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렸고, 그 당시 기준에 55,000원, 60,000원이 목표 주가였는데 60,000원 딱 찍었죠. 딱 찍었습니다. 귀신 같아요, 이게. 이게 이제 그 5월 25일 날 설정해 드린 건데 6월 달에 60,000원을 찍습니다. 귀신 같죠. 그래서의 그 교육 기준이었고, 그 60,000원을 6월 말에만 찍었을 거예요. 6월 말에. 그렇게 하고, 요런 거 방송 화면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화면은 다 빼세요. 예전 거는. 그렇게 하고 6월 5월 25일, 6월 7일,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그 깨고 내려온 게 6월 7일이 이때가 6만 원을 찍었을 때인가요? 5만
6월 7일 56,900원 종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찍은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솔루션의 주봉 차트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검토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방송하다가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 있어요. 검토해 주셔야 돼요. 이게 6만 원을 최고점 찍은 걸까요? 그랬겠네요. 그죠? 6만 원 최고점 찍고 내려온 기준.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기준인 거고, 요 기준에서 이제 누적 수급으로 다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요 부분부터 이제 누적 수급이 표시가 된 거고, 시장 흐름하고 같이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 그 다음에 요건 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24일 6월 7일 그리고 한국우주 6월 30일 것까지 그렇게 하고 29일 며칠이에요? 30일? 그럼 이제 요것도 중복이니까 이제 제가 정리해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에 빼고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기준점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고, 그리고 결론은 갭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됐고, 그리고 매집에 대한 부분, 그 매집 부분에 있어서 별게 없어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표시를 좀 해드릴 건데, 어떤 표시를 해드릴 거냐면은 요겁니다. 잠시만요. 초록색깔 선 하나 갖고 올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항공우주가 매직 금액 기준으로 1위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4위로 나와 있는데, 왜 3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글로비스는, 현대글로비스는 얘는 뭐라 그럴까요? 블록딜이에요, 블록딜. 블록딜 물량이라서 이거는 매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들입니다. 예, 그래서 얘를 빼고 KT 신한지주, 그러고 나서 금액 기준으로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오늘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뭐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주가가 과하게 밀리더라도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이렇게 전체 시장에서 매집률이,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이 사실상 자기 기준에서 이제 매집 기간을 놓고 따져보면은 또 엄청난 또 매집이 돼 있어요.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한국항공우주의 기준으로 이제 지금은 설정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항공우주는 정확히 1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매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집은 2007년도부터 해서 이제 이 도수 자료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려왔는데, 전거래일까지 1368만 주, 그럼 9700만 주짜리니까 14% 수준, 14%가 매수 평균 단가가 개인들이 뺏긴 게 43,500원. 그러면 14%면 50% 이상 들어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6월 7일 날 기준에 이제 설정해 드린 평균 단가 수준인데, 요 부분을 다시금 정리해서 잡아드리면, 한국항공우주의 6월 7일 요 텍스 전략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매직 계산기도 이제 지금쯤 다시 또 잘라놓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현재 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졌네요.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준가가 기존에 36,000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은 뭐 우리가 원했던 200만 주를 훌쩍 넘겼고, 원래 이제 1,500억 주 수준 정도 설정되니까 300만 주 정도 설정해야 되는데, 뭐 지금 정도 기준으로 하면 이제 편입 관점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수급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느냐를 더 놓고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고 시가와 고가 요 설정 범위, 그다음 차익 실현 범위는 우리 기준에서는 요 정도로 잡죠. 대형주 기준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차익 실현보다는 유지하는 쪽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직 계산기 미리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6월 7일자였는데 이제는 7월 1일자의 기준에 지금 벌써 12시 12분 저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이건 나중에 설정을 잡고 7월 1일 기준 뭐 이것도 나중에 뭐 설정을 또 잡겠습니다만 12시 12분 기준에 매진 목표 주가 설정 범위 6월 30일 것까지 나와 있죠. 지금 오늘 거는 이제 장 끝나고 봐야 되고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몇 주예요? 6월 3일까지의 기준에선 1,100만 주였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1,100만 주에서 추가적으로 240만 주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1,368만 주. 그러면은 그 9.94%였는데 9,700만 주로 요걸 나눠주면 14% 정도 되겠죠. 14.10.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집률 1입니다. 그리고 매직 금액 기준 매집 금액 기준 3위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매집 평균 단가가 43,000 조금 전에 개인들이 뺏긴 게 43,500원. 그럼 43,500원에 뭐 2007년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범위가 10% 이상이면 50% 그리고 100%까지 들어올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43,5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65,250원. 이제 목표 주가 그래서 상향시켜놓은 부분이 65,000원. 그죠? 55,000원, 60,000원 아까 매집 그 기준은 다 넘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진다면 87,000원인데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 기준에 이제 매집 단가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 요 부분을 그대로 올려드릴 건데, 기존에 이제 62,000원 부분 1차 목표 주가 50%면 61,000원 부분, 이거는 그 앞전에 설정해드렸을 때에 개별 대한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에 1차적인 목표 주가들은 다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똑같이 이제 앞전 그림하고 똑같이 그림을 잡아드립니다. 그 변화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12월 21일 이후에 이렇게 수급 범위를 오늘 프로그램 쪽에 28만 주예요. 엄청난 매수입니다. 또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준에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한 건데, 요 부분의 갭을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 부분의 갭들을. 여기 나와 있는 갭들을. 그죠? 공간 공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을 보지 않고 우리는 위쪽에 저 갭을, 꼭 몸통과 몸통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위쪽에 갭을 가지고 가고 매집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한다. 저런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배웠고. 그럼 요 자락, 28,850원. 저 저점까지. 혹은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의 기준이니까 요 자락을 기준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요 높이만큼에. 결론적으로 요 높이를 보수적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요 맨바닥의 기준을 잡을 거냐, 라고 했을 때뭐 1차, 2차 범위를 여기서 나누어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1차 범위는 그렇다면은
저 가격대 라인을 지금 이제 표시를 안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일단 뭐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4,000원이라고 기준 잡고 윗봉으로 잡았으니까 34,000원에 13,000원인가요? 그러면 6만 원이 목표 주가 되죠. 그거는 이미 도달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미 도달이 됐다. 그러면 요 기준의 목표 주가는 일단은 도달이 됐다. 그래서 2차 목표 주가를 멀찌감치 잡은 건데 그게 26,000원, 47,000원이면 대략 11,000원, 12,000원, 11,000원, 11,500원. 그러면 21,500원 죄송합니다. 21,500원. 그러면 2만, 6만, 1,000원이니까 8,000, 9,000원. 69,000원 대략 한 7만 원 선. 그래서 갭에 대한 1차 목표 주가는 6만 원 선의 기준이 되고 2차 목표 주가는 얼마요? 7만 원 선 정도. 그래서 1차 목표 주가는 이미 도달이 됐었는데 지금 위치에서도 다시 볼수 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뭐 세네 시간 만에 완벽한 고수되기 그런 게 어딨어. 윤정도는 35년 주식했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5강의 교육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셔서 평생 그거를 여러분들 걸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도 보여드리면, 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이 내용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갭에 대한 맨 처음에 위에서 해드렸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차트를 두 번을 넣어도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 범위도 또 놓고 볼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매집에 대해서 이렇게 텍스트 전략 잘라서 여기서 올려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갭 부분 주봉은 저 위에 있는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 주봉까지 이제 잘라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일봉 차트를 12월 달부터 이제 쭉 이렇게 12월부터 매집이 됐기 때문에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5월 2일 똑같은 날인데 굉장히 복잡해. 5월 2일 거한장 빼고 이제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기준에 가깝게 땡겨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굉장히 멀리. 아까의 기준처럼 멀리. 5월 25일, 그리고 6월 7일. 그러니까 5월 2일 날거 해놨으니까 6월 7일 걸로.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땡겨서 5월 31일부터 해서 시장이 5월 31일, 그러니까 6월 달에 얼마큼 빠졌느냐의 기준.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봉인데 날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월 3일로 돼 있죠? 바빠가지고 뭐못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날짜를 1월 3일로 돼 있는데 바꿀 수 있으면 5월 31일로 바꿔 놓으세요. 바꿔 놓으시고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봉 기준은 뭐 아주 멀리 굳이 자를 필요 없이 가까운 기준에서 설정 범위로 잘라내면 될것 같아요. 일봉 기준에 누적 수급은 빼놓은 상태였고 5월 31일 이후에 시장 종합주가 지수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죠. 방송 가지고 나왔을 때11% 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 이틀 전에 지금 요 자리였어요. 지금 이제 어제 밀렸었고 어제 밀렸을 때 히든 종목으로 장악형 하락 장악형만 수급이 월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부분이 장중 오전장인데 터져 있다. 거기에 이제 당연히 수급 범위가 터져 있다. 수급 범위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 윗부분까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편입 설정 범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방송 원고도 아마 삼성전자하고 한국항공우주 위주로 갈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설명할 시간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잘라놓은 차트 해봐야 몇개 없어요. 이제 이거 다 조정해서 올려드린 거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전화
경위원님들 특히 이제 뭐 차분하게 다시 보시면서 왜 한국항공우주를 가져가는지. 그래서 이 수익 범위도 회원 그 방송 수익 범위도 넣어놓으려면 제대로 정리해서 쭉 주시고 내용이 너무 많으면 묶으세요. 한 네 장 정도씩. 너무 작게 묶으면 또 잘 안 보이니까 한 네 장 정도씩 묶으셔요. 이거 지금 당장 묶어주세요. 그리고 하려면 계속 해야죠. 이제 6월 30일 것까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LG 이노텍의 이런 수익 범위나 이런 수익 범위를 이제 향후에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시장이 계속 그다음에 뭐 가장 최근 기준에서의 아빵님 수익 범위도 넣어주시고 문나님 것까지는 넣어주세요. 아롱이님 같으신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이 많아서 누적 수익이 제한적이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정의원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포트폴리오 이제 전체를 따져보면 IT 비중이 가장 높은데 지금 IT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우리가 두들겨 맞고 있어요. 응?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해요. 국내 증시가 지금. 국내 증시가 너무 과도한 흐름이고 그리고 펀드멘탈 대비해서 너무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어떤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으시는 그런 기준이 될 텐데 일단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좀 냉정하게 시장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요. 시황은 시황대로 또 녹화를 할 겁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목이 좋든 안 좋든 시황 부분 또 녹화를 하고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금에서 어떤 뭐 정보를 듣는다는 개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뭐 정보 듣는다고 해서 뭐 수익이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정보를 어디서 들어요? 윤정부가 뭐 정보를 어디서 들어? 조금 더 열심히 증권사 보고서 보고 조금 더 열심히 연구기관 보고서 보고 조금 더 열심히 시장 들여다보고 하는 거지 없는 정보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가장 보편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고 대처 방안을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뭐 편입의 기준도 답은 아닐 거고 어떤 기준에서 편입 설정을 잡아야 될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줄이시는 쪽에 목적을 두시고 그 다음에 원금 회복 그리고 수익 기조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과금을 좀 하시더라도 과금을 해서 내가 손실폭을 줄일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다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십시오. 오셔서 거기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뭐 종목 상담 이런 거 안 돼요. 불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조심하시고 뭐 어차피 직원분들은 다 주식 못 하시는 분들만 계시니까 안 그러면 사고 난단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자기가 주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화 오는데 주식 이야기 이런 거 하면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수익률 이런 것도 불법이고 안 돼. 그리고 또 금융당국도 감찰을 해요. 암행 감찰을 해요. 그래갖고 일부러 막 물어봐요. 근데 그건 불법이고 안 되고 정상적으로 함께 관리 받으시고 해서 어려운 장 이겨내십시오. 코로나19 때보다는 지금의 변동률은 제한적이에요. 다만 이제 기간적으로 굉장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버거운 거지. 예.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 전략 부분에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텍스 전략 부분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을 찾겠습니다. 지금 VVIP 방에는 이제 항공우주 없으시다는 답변이 두 분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명옥 선생님 57,000원 라떼라떼 선생님 56,800원 4% 그 다음에 어쩔 주식 선생님 57,300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기준에 이제 변동이 확산되다 보니까 아마 두 번째 문자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채팅방을 이제 뭐 못 보시는 분들은 못 올려놓으셨을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택스 전략 이제 올려드리면 그 기준에서도 잘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매집에 대한 전망치 부분하고 다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한국항공 우주는 지금 기준에서 이제 뭐 PDF 파일 그리고 낮장 파일까지 다 잡아드리고 택스 전략은 조금 전에 이 매직 계산기 잘라놓은 거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도 뭐 최상위 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그 조금 전에 잘랐을 때가 57,100원일 때 기준이고요. 그리고 6.13 그리고 시가총액은 5조 5,658억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월 7일자의 기준인데 그때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거죠. 시장은 6월 7일 대비해서 어떻게 되세요? 14% 빠져 있는 건가요? 15%?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 속에서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이다, 수급이다. 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정책이다. 정책 수혜 기준이고 거기에 이제 폴란드 쪽에 뭐 수주가 성사되면 뭐 그것도 또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죠. 6월 7일보다도 지금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어 있어요, 많이. 전체 시장이 그렇습니다. 975억 원. 그리고 11시, 12시 12분 조금 전에 기준을 잡습니다. 12분 기준에 거래대금. 거래대금 순위에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소형주들 거래대금도 있고, 대형주들 조정받는 쪽에 거래대금이 엄청 커서. 일단은 거래대금 3, 4, 5, 6, 7, 8. 오, 8이네요, 그래도. 그렇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8이.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는 최상위에 아마 놓여져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순매수 1이네요.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변동이 나오죠. 고점이 58,000원으로 7.81%. 시가총액 규모가 있다 보니까 10%를 못 넘겨요. 뭐 예전 같은 경우 또 차익 실현도 대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원체 그 찾아보기 힘든 종목의 기준이 되죠. 예전으로 따지면 HMM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돼요. 뭐 상당히 시가총액 규모에 있어서나 상당히 긍정적인 HMM 그 작년 초반, 재작년 4분기 뭐 이럴 때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뭐 엄청난 또 수익을 형성을 했었죠. 그 추가 편입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이렇게 고점을 재돌파할 때, 그다음에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점이 56,900원, 그리고 시가와 고가의 2분의 1, 56,400원.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은 이제 300만 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전일 뭐 200만 주 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부분을 조금 전에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잘라드릴 때 기준 거래량 부분을 200만 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300만 주 정도로 다시 상향을 해드립니다.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차분하게 대처 기준 잡아내시면 될것 같습니다.